야, 너 그거 들었냐? 뭐? 성욱이 이번에 그 3억짜리 벤틀리 샀대. 부럽냐? 야, 당연히 부럽지, 벤틀리인데. 야, 벤틀리 안 좋아. 지는 모닝 타면서 뭘 벤틀리가 안 좋대. 벤틀리가 모닝보다 안 좋아? 왜 안 좋은데? 너 벤틀리 타고 번화가 나가잖아? 어. 술 취한 사람이 발로 차? 그리고 다음날 기억이 안 난대. 한 번 차는 것도 아니고 여러 번 차. 어? 그리고 다음날 기억이 안 난대. 너 그거 엄청 스트레스라니까? 너 그거 정신승리야. 아니야. 그럼 모닝은 뭐가 좋아? 아무도 발로 안 차.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. 편해. 누가 나한테 관심을 주지 않아. 단점은 뭐야? 아무도 안 피해. 지나가면 아무도 안 비켜. 그게 좀 짜증나. 빵빵 거려도 사람들이 무시해. 그게 좀 짠나긴 한데 괜찮아. 장점이랑 단점이 똑같은 거잖아. 아무튼 벤틀리가 모닝보다 안 좋아. 와, 진짜 정신승리 개쩐다 너. 정신승리 아니라니까. 너 그 자기 합리화야. 아니라고. 알았어 알았어, 벤틀리가 더 안 좋다. 벤틀리가 더 안 좋아. 알았어. 어우. 이번에 민수 새로운 여자친구 봤어? 아니, 못 봤는데. 너무 예쁘지 않아? 부럽냐? 아이돌 연습생이고 20살이래 이제. 솔로가 커플보다 나아. 지는 이런 여자 한 번도 사귀어본 적 없으면서 뭘 솔로가 또 낫대. 솔로가 나. 왜? 왜? 야, 여자친구 있잖아. 그럼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 가야 되지. 분위기 좋은 카페 가야 되지. 숨만 쉬어도 돈이 막 나가. 솔로는? 숨만 쉬어도 돈이 막 모여. 저절로 부자가 돼. 나 봐라, 모닝 샀잖아. 너 그 정신 승리라고. 아니라고. 야, 그리고 여자친구 있잖아. 어. 그럼 매일 밤 뜨거울 거 아니야. 아, 그렇겠지. 그럼 기력이 없어. 하루하루가 피곤해. 솔로는? 기력이 넘쳐. 하루하루가 쌩쌩해. 나 봐라, 얼마나 쌩쌩하니. 어? 너 고자잖아. 뭘 쌩쌩해 네가. 야, 여기 빼고 다 쌩쌩해. 그래? 야, 아무튼 솔로가 더 나아, 커플보다. 알겠어, 끝이야. 와, 진짜 정신승리 왕이세요. 아니라고. 알았어, 솔로가 그럼 더 낫다. 그지. 어, 됐어 됐어. 솔로가 훨씬 나아. 알겠어 알겠어. 야, 나 요즘에 PT 한 몇 달 했잖아. 이거 봐, 나 어깨 위주로 했거든? 어깨 많이 넓어졌지. 어깨 넓은 거 안 좋아? 어조비가 나. 어깨 넓은 게 안 좋아? 왜 안 좋은데? 잘 때 옆으로 못 자. 불편해. 야, 너는 사람이 잘 때 얼마나 옆으로 돌아서 자는지 너 모르니? 알지, 사람이 당연히 옆으로 돌게 되어 있지. 그지. 야, 그럼 봐라, 어깨 넓으면 잘 때 이게 다니? 너 대개가 다? 머리가 안 단다고? 안 닿지 당연히. 불편해서 어떻게 자니? 그게 어깨 넓은 점의 단 그 이유가 고작 그거냐고. 그래, 어조비가 낫다니까. 그래서 그래 어조비는 뭐가 좋은데? 어조비는 옷을 오버핏으로 입을 수 있어. 야, 나 봐라. 어? 야, 요즘 트렌드는 오버핏이야. 뭘 몰라 너가. 너 그거 정신승리야. 아니라고. 야, 생각해봐라. 아무리 그래도 남자가 어조비보다 당연히 어깨가 이렇게 똑 벌어지는 게 더 멋있는 거 아니냐? 그리고 남자는 이 상체보다 하체가 튼튼해야 돼. 남자의 힘은 이 하체에서 나오는 거라고. 어차피 너 고자잖아. 뭐 하체 네가 중요해? 너 고자 아니지? 난 아니야. 내가 너보다 나. 너가 나보다 뭐가 나? 너 매일 그 욕구를 어떻게 참니? 너 그 참는 거 스트레스야. 그럼 너는? 나 욕구가 없어.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어 나는. 얼마나 행복해 보이니? 근데 왜 눈물을 흘려? 아니, 왜 울어? 씨발, 네가 내 마음을 알아? 야, 너 지금 엄청 못생겼어. 개새끼 씨발, 꺼져 개새끼. 지가 나가면서 뭘 꺼지래. 따라갈 마음이 없는데? 야, 진짜 가. 야, 야, 보자.